진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가. 네? 저희 연습하러 왔습니다. 저 연습하러 와가지고. 안녕하세요. 네, 방해줄 되네. 야, 지난 날은 형수님인데 나 일어나! 빨리! 정말 불안했어요.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? 남편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나는 곧 쫓겨나는 신세인가. 아니, 뭐예요 이게 다? 우리가 원래 집에서 살잖아. 네. 그 집이 갑자기? 그 너구리 태풍으로 인해서 너구리 태풍? 날라갔어. 그거 우리나라 비껴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. 그거랑 같이 좀만 있어도 돼. 이게 없어. 당연하죠. 일단 앉으세요. 돈이 없어가지고. 일단 좀 앉아볼래? 돈이 없어요? 저희 다 봤어요. 형 그때 다 말했잖아요. 진영이 형이 누나 좋아해요. 넌 나가 있지. 완전 편이. 선배, 재범아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켰니? 네, 죄송합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? 21살. 21. 18살. 18? 네? 18살. 18? 네. 누나 몇 살이에요? 저 97년생입니다. 진짜 잠들었잖아요. 잠들었잖아요, 그때 두 분. 근데 됐어, 거기까지. 아니 아침 유겸이 얘가 오브라를 챙겨보나 봐요. 네, 그러니까요. 욕망이 뭔지 아는데 이거는 일단 형수님 자연스러운 시절. 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형이 이렇게 손 잡으려면 형이 이미 손 잡는 경험이 있을 텐데 맞아. 근데 그게 진짜 설레요? 설레서 부끄러워서 왜냐면은 나는 이제 세영이의 손은 처음이니까. 근데 왜 그럼요, 항상 새로운 사람 손을 잡는 저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쉽게. 그럼 나만 네 멱살 잡을까? 지금은 뭐라 불러요? 원래 공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? 저희가 애칭 새로운 걸 정해줄까요? 어? 괜찮죠? 아니 우리 애칭 야 우리 다 정했어. 네가 뭐야? 우리 애칭 있잖아 여보. 우리는 여보? 여보? 와 좋다. 아이, 조건 형 그거랑 겹치잖아요. 조건 형 그거랑 겹치나요? 조건 뭐 역사 속 인물 이야기. 모결을 빚는 백인 중에 한 명이죠. 완전 완전 리얼이지. 네. 형 근데 아내 데리고 가서 너무 누추한 거 아니에요? 연습실이나 데리고. 내가 형이 많이 부족해. 아니 좀 근데 이 여기는 누추해도 뭔가 이 안에서 하는 게 누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보여주면 좋을 텐데. 감사합니다. 보여주면 좋을 텐데. 감사합니다. 안 보여주네요 하나도. 우영이 형이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? 춤도 안 춰주고? 좀 춤도 춰주고. 아 형 아내를 위해서 그런 거 해줘야죠. 뱀뱀 돌아 뱀돌아 니가 순돌이 뱀뱀 돌아. 그래 내가 돌아버리겠다 지금. 지금? 그래 무슨 보여줘야지. 한번 보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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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추출하고 춤을 잘 추니까. 네 갑니다. 예! 렛츠고! 네 갑니다. 댄서들이 있어요. 영상 보고 하는 거죠.